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에 모두 다 문제를 셀프 테스팅 했을 것으로 믿고, 자, 1번 봅니다. 미칠신 곳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Monkeys and apes are extraordinarily communicative. Communicative는 소통을 하는 이런 뜻이죠. 원숭이와 유인원들은 특별하게 소통을 한다. 주절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주절을 쓰면 안 되니까 2번의 use 당장에 버리고 1번의 they use도 당장에 버립니다. 왜? 주절, 콤마, 주절, 주절 플러스 주절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과 4번의 과거분사냐 현재부사냐 이 문제인데, 과거분사 뒤에는 목적어를 둘 수가 없죠. 왜? 수동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 수동적 의미의 과거분사 뒤에는 부사, 부사구가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의 현재분사. 바디 랭귀지와 페이셜 제스처를 통해서 특별히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느끼는 서로서로 그들이 느끼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바디 랭귀지와 얼굴의 표정을 이용해서, 4번이 정답. 두 번째 갑니다. The museum arranged the fossils. 그 박물관은 화석들을 arranged, 전시하였다. In blank order, 어떠한 순서로. 자, 콤마 다음에 ing 이하가 힌트가 되는 거겠지만, 단어를 보시면 1번의 random이나 2번의 arbitrary는 같은 뜻이에요. 임의적인, 임의대로의. 3번의 chronological 그러면 연대기적의, 연대기적인. 4번의 retrospective 그러면 회고적인, 과거로 거슬러 가는 이런 뜻이니까. 자, 어떤 순서로 화석을 진열하였다. Placing the older fossils, 더 오래된 화석을 배치하였다. Dating from the late ice age on the first floor. 1층에는, 자, 빙하시대 말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더 오래된 화석을 진열하였으며, 그리고 the more recent fossils on the second floor. 2층에는 더 최근의 화석을 배열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대기 순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왓절 자체가 주어입니다. 그러므로 what makes you different, makes가 불완전 타동사니까 you 다음에 부사인 differently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1, 3번 버리고 2번과 4번의 차이인데, 2번과 같은 경우는 that makes you different라는 명사절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접속사 대신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하고, 4번의 관계대명사 what은 불완전 문장인데, 2번의 that 다음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이라는 개념은 no they but be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정답. 자, 네 번째 갑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지난 밤을 새지 않았더라면, 안 앗더라면 과거 시제형 선어말 어미에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졸리지 않을 텐데, 지금에 동그라미 칩니다. 지난밤과 지금이 함께 공존하는 가정입니다. 지난밤에 대한 가정, 현재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 혼합 가정법이 된다. 따라서 3번은 If you hadn't stayed up late last night,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You wouldn't have been sleepy now가 아니고 You wouldn't be sleepy. 그래서 have been을 be로 바꿔야 된다. 3번이 틀렸네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문제죠. 흐름으로 보아 미칠신 곳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I think I have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y. 나 소비자 고발원에 불평불만을 접수해야만 할 것 같아. Why? What happened? You look so angry. 무슨 일인데? 무척 화가 나 있구나. I took my car to the garage to have them check at the air conditioner. 내가 자동차의 에어컨을 그들에게 점검해 보도록, 바로 수리소에 차를 맡겼어. They only gave it a once over. 단 한 번 슬쩍 살펴보더니만
refilled it with some freon. 프레온 가스를 재보충하고 charged me, 나에게 300 bucks, 300불을 부과했어. And they were so rude. 그리고 그들은 참 무례하더군. 비가 아유 너 화나는 것도 당연하구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절치 않은 거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서 No wonder you are angry. 당신이 화가 났다는 것도 당연하다. 두 번째, 너가 그죠? 마치 you got a low deal. 마치 너가 그죠? 예? 역시 뭐 화가 난 것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세 번째, 나 같으면 미쳐버릴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그처럼 나를 ripped open, 바가지 쓰다란 뜻이죠. 바가지를 씌운다면. 4번에 I see, 알았어. 하지만 you must keep your head above water. Keep one's head above water 그러면 그죠? 비단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비단지고 살아가다. 따라서 비들 안 지고 살아가야만 돼. 4번은 대화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Strenuous 그러면 강한, 강건한이라는 뜻인데 Strenuously 그러면 아주 강하게 이런 의미로 일단 Even though most of the executives objected strenuously to the acquisition of another company 비록 이 사진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의 acquisition, 합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을지라도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회사의 회장은 managed to 부정사 그럭저럭 간신히 그러한 회사의 구매를 1999년에 단행하였다, 확보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격렬하게, 강렬하게 이런 의미는 3번 되겠네요. Vigorously, 그죠? 1번과 2번은 같은 개념이죠. 마지못해서 이런 뜻이고요. 4번은 이해할 수 있도록, 3번이 정답이 된다. 7번 보겠습니다. 율러지라고 되어 있는데 율러지는 찬양, 찬미, 찬사란 뜻입니다. 프레이즈의 뜻이 되겠네요. 프레이즈. 칭찬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칭찬하다. extol, laud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1번은 기도, 3번은 자서전, biography, 4번에 denunciation, denounce의 형태니까 비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봅니다. At the 11th hour, 11번째 시간에,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이런 뜻도 되겠고요. 자, 그는 종종 그의 학기말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1번은 스케줄대로, 2번은 조만간, 3번은 스케줄보다, 예정보다 늦게, 비하인드 스케줄, 예정보다 늦게. 늦게 될 수는 없겠죠. 가능한. At the last moment, 아슬아슬하게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4번이 정답. 9번 보겠습니다. 보기 문장에서 문법상 틀린 부분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often this is because. 종종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the reason이 주어면 그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because라고는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유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유를 the reason을 댈 때는 because가 나오면 안 되고요. 대시 이렇게 써야 맞는 것이고 다만 이제 the reason 대신에 자리에 this가 나온다든지 대시 나와가지고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것도 가능하고 why 뭐뭐한 이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을 that's why, this is because, that's why 이건 가능하지만 the reason because는 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teaching is unlike asking 안 되죠. unlike 같은 경우는 단독 사용에 서술 형용사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명사구를 둘 수가 없습니다. 뒤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like를 쓰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명사 명사구를 목적으로 둘 수가 있다. 따라서 2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something이라는 thing으로 끝나는 말을 형용사가 수식할 때 new something이라고 쓰지 못합니다. 그죠? something 앞에 new가 들어가지 않고 something new, something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 그죠?
something special. 이러니까 3번도 문제 없습니다. 4번이 타동사, 목적어, 가목적어, 클리어, 목적격 보어, 저 뒤에 대절은 진목적어. make, think, believe, find 이런 동사는 가목적어를 찍었을 때 진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로 목적격 보어 뒤에 있는지 확인한다. 충분히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4번도 문제 없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pick up the tab 그러면 샘을 치르다. 그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pay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 돈을 내다. 맞고요. 두 번째, wear one's heart on her sleeve. wear one's heart on her sleeve 그러면 슬리브로 그 소매 위에 자신의 가슴을 내어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다 드러낸다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숨기지 않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다는 뜻인데 여기에 always와 not이 있기 때문에 부분 부정으로 해석하면 그녀가 항상 그녀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죠? 감추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두 번째 화살표는 그녀는 항상 그녀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항상 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녀가 항상 그녀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꾸로죠. 앞에 있는 문장은 이만큼은 드러내고 요만큼은 숨기는데 두 번째 감정은 그거죠. 자, 이만큼을 거의 숨기고 이만큼은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구만큼은 드러내는 것이고 여기는 드러내는 게 이만큼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는 hide 대신에 open을 써야 돼요. 그녀가 항상 그녀의 감정을 open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요만큼은 숨기는 때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hide를 open으로 바꾼다. 자, 세 번째, get in one's hair 그러면 머리를 자꾸만 잡아당기는 거니까 괴롭힌다는 뜻이죠. bother의 뜻이 맞고요. bite the bullet.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몸 안에 있는 탄환이나 어떤 것을 제거할 때 입에 bullet, 탄환을 물리잖아요. 그죠? 이것을 당당히 난관을, 어려움을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accept something unpleasant.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10번 잘 보시고요. 11번 보겠어요.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찾아라. Ask any highway official and he or she will tell you point blank. 어떠한 고속도로의 경관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그러면 그나 그녀는 너에게 노골적으로 말할 것이다. Buckling up, 안전벨트를 착용하시오. Driving slow, 천천히 운전하시오. Obeying the traffic law, 교통법규를 준수하시오. Keeping the lane, 차선을 지키시오. 자, could save your life. 고속도로에 있는 경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뭐 하는 것은 너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자, 그것은 분명히 사례기도 하다. 최근에 어떤 운전자에게 오리곤주에서 비록 바로 정확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당신이 기대하는 그 바로 그 설명은 아닐지라도 경찰은 말했습니다. 스티븐 업스라는 사람은 그죠? 시트 벨트를 퍼폼드, 스티븐 업스의 좌석 벨트가 자동적인 그러한 하임링 어누버 하면 질식시 구제법이죠. 질식했을 때 마음을 팍 가슴을 눌러서 질식 상태를 풀어주는 자동적인 버전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를 바로 초킹이라는 게 숨이 막힌다는 거죠. 자동차의 그러한 휠 뒤에서 숨이 막히는 것을 구해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휠은 분명히 핸들이죠. 핸들, behind the wheel. 핸들을 가리키는 거지 자동차 몸체의 뒤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동차 핸들이 오히려 가슴을 압박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업은 먹고 있었다. 패스트푸드를 아침 식사로, 즉 운전을 하는 동안 수요일날 아침에, 그래서 그가 갑자기 숨이 막혔고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블랙드 아웃, 의식을 잃었는데 그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받았다. 의식을 잃었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았어.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이렇게 뭐 운전하면서 햄버거 먹고 있었어. 갑자기 목에 맥혀서
의식을 블랙아웃했고 그냥 차가 들이받았어요. 이때 자동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하임링 머누버, 그죠? 질식시 가슴 조작법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클 업,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거지 천천히 운전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로 봤을 때 관리들은 덧붙였습니다. 아침에 샌드위치는 다른 음식처럼 더 맛이 좋습니다. 당신이 도로에 사이드에 주차해서 드실 때.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 바클링업. 12번 보겠습니다. 자,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이 요청받았어요. 1년의 강의를 참여하도록. 그리고 각각의 학생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다리를 꼬지 말도록, 팔도 꼬지 말도록,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다리가 정자세죠. 팔짱 안 꼬고 다리 안 꼬고 딱 그죠?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가볍게 앉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자, 강의가 끝날 무렵에 각각의 학생들은 시험을 쳤죠. 그의 그러한 리콜, 기억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제의 문제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태도에 대해서, 바로 강의가 기록되어지는, 그죠? 강의가 was recorded, 그랬던 그런 어떤 태도, 그리고 뭐 주제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자세를 올바르게 앉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점검했겠죠. 두 번째 그룹의 자원봉사자들은 바로 똑같은 과정을 경험했는데, 하지만 이 자원봉사자들은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꼬고 팔짱을 꽉 끼고, 그리고 이렇게 그죠? 그들의 그러한 가슴을 바로 강의하는 동안에 내내 팔로 이렇게 움켜질 수 있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결과는 대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꼰 사람들은 38%나 그 다리를 꼬지 않은 그룹보다 덜 배우게 되고 덜 기억을 하더라.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 마지막에 분명 청중의 그 앉은 자세는 바로 집중도와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배경지식, 3번은 지적인 수준, 4번은 수업에 참여, 2번은 sitting posture, 앉은 자세, 2번이 되겠네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여기는 여러분 오타 하나를 수정해 줄게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오타가 하나 발견됐네요. 두 번째 줄여 보면 the past and almost always come live이 아니라 come up입니다. come up. up로 바꿔요. lip가 아니라 come up be'd. 제안하다는 뜻이죠. come up be'd. 자, lip를 up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현재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비교할 수 있고, 거의 항상, 그죠?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감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생하는, 즉, 우리가 과거에, then he used to be, 과거에 기분이 좋았던 것보다 훨씬 더 오늘 감정이 더 좋은 느낌에 그것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사정과 과거의 우리 사정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항상 우리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의 감정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다. 자,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혹당할 때마다 바로 전혀 조금이라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도록 유혹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괜히 보고 저 사람 생김새까지 트집 잡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분이라면 이렇게 될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 this quotation, double quotation 안에 있는 것을 시작한다면 그 게임이 뭐냐? 1번, 미래에 사는 게임. 2번,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게임. 3번, 너의 현재의 축복을 가늠하는 게임. 4번, 열정적으로 살고 법률이 아닌 열정으로 사는 게임 등등을 시작한다면 즉시 우리는 아주 호의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는 그죠? 소리를 치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환호할 수 있다는 개념은 뭐겠어요? 그렇죠? 현재에 대한 만족과
현재에 대한 행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의 너의 축복을 그대로 카운트, 세부라는 거죠. 너가 지금 있는 게 축복이죠. 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5천 원도 안 되는 돈, 다시 말해 전 세계에서 천 원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인구가 30%. 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나라 돈 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전 세계가 살아가는 인구가 30%.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한 하루에 만 원 이상 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전 세계에서 5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프로? 60에서 70%. 여러분 정확히 30% 안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에서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80에서 90%. 여러분 10% 안에 드는 부르주아 같은 인간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나는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현재의 축복을 가늠하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 현재에 얼마나 행복하던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4번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체 문장과 관계가 없는 것은 주로 이제 중간에 끼워넣기가 많겠지만 가끔은 1, 4번도 나올 수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정확하게 실제로 왜 실제로 눈이 내릴 때 더 따뜻해지는가? 눈이 내릴 때 더 따뜻해져요? 춥지 않아요? 눈 내릴 때 추운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매우 차가운 그러한 날씨 동안에 공기의 수분을 수용하는 공기의 수용 능력은 더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는 공기가 수분을 가지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추운 건데. 자, 동시에 이베포레이션, 수증기가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공기의 수분,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여건에서 눈이 형성될 수 없죠. 눈이라는 건 뭔가 수분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건데. 자, 더 따뜻한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츄레이션 포인트 하면 포화 상태가 되어져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응축하기 시작하기 전에 더 따뜻한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당연히 수용하겠죠. 따뜻한 공기 안에 수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사실상 수증기라는 것은 가장 풍부한 온실가스입니다. 대기 속에서. 뭐야? 하나의 눈이 내릴 때 왜 덜 추우냐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겠고요. 4번에 그래서 더 따뜻한 공기가 더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그 온도가 증가함을 느끼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넘치는 수증기는 또한 눈이 되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네요. 문장의 흐름에 관계가 없다. 온실가스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수증기의 그 어떠한 수분에 대한 포용 능력에 대해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가장 풍부한 온실가스다? 말이 안 되죠. 15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 주제문입니다. 상상해 보시오. 내가 돈을 절약하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을 덜 돈을 씀으로써 by consuming less. 나는 이런 것을 합니다. 100달러를 덜 채소에 대한 판매에 쓰면서 이번 달에 채소를 구매를 100달러 덜해서 이 돈을 절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하죠. 그로서 그 채소가게 아저씨, 채소가게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녀가 소비를 덜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런 주장에 이어서 그 외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제체제 속에서 바로 더 낮은 수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절약하고자 노력하는 결과로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써, 내가 식료품 100달러를 덜 써 그러면 결국 식료품 가게에서 100불을 덜 팔았으니까 그 사람도 덜 써.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하고 같은 상황이 모든 가정에서 벌어질 테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결국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고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결국은 작금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러므로써 소비자들이 절약하려고 노력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체제의 지출은 상당히 바이올라트, 상당히 떨어질 것이며 바로 저축이 그러한 소비자에게는 좋은 반면에 그가 더 많은 자금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 그 소비자에게는 좋은 반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결국 경제체계에는 나빠질 것입니다. 경제체계에는 나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there will be less funds for investment. 투자에 대한 자금이 덜해지기 때문이다. 답은 그래서 저축의 역설이죠. 저축에 관련된 역설, 패러독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돈의 미덕. 3번은 투자의 패턴, 4번은 저축의 중요성.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의 건물들은 확인되어집니다. 아주 쉽게. 그들은 통상적으로 커다라며 깃발이 있으며 그들 위에서 펄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학교는 알아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비록 그것이 역시 깃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학교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배에서 열리는 학교의 개념이죠. 자, 20년 이상 동안 University of Colorado, 콜로라도 대학은 바로 프로그램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니치이야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 세계를 항해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배는 역시 그러한 곳에 예를 들어 홍콩, 러시아, 인도 같은 곳의 장소에 정박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은 배웁니다. 세계에 관해서 사실상 그 세상을 직접 봄으로써 자 해외로 항해하는 동안 while sailing abroad 그들은 또한 역시 수업을 참가합니다. 마치 그들이 육지에서 수업을 참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목은 뭐냐? 육지에서 행하는 수업이 아니라 콜로라도 대학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의 그죠 선상에서의 수업이죠. 그래서 왜 떠다니는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 떠다니는 학교에 참여해 보지 않겠는가 라는 제목을 던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1번은 당신이 방문해야 하는 유명한 장소, 3번은 특별한 선생님, 특별한 학생, 4번은 자 돈 없이 공짜로 세상을 배우기. 말이 안 되죠? 그건 제목이 아니고 수수료 없는 세상을 학습하기. 뭐 여기에서 말하는 돈이 얼마다 이 얘기 자체는 안 나왔지만 공짜라는 얘기도 없어요. 17번 갑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언어적인 단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As we know well,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identical twins, 일란성 쌍둥이죠. Biofulo, 일란성. Irlandsong이 뭐예요?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 이게 합해지는 거고, Irlandsong은 뭐예요? 난자 두 개를, 그죠? 정자가 하나씩 붙는 거죠? 이렇게. 이거죠? 맞죠? 이거 가능성이 되게, 요거는 뭐, 어쨌든 난자와 정자가, 그죠? 이렇게 하나씩 붙어서, 요게 이렇게 붙어서 갈라지는 거야. 요게 나중에 반으로 나눠져. 근데 얘들은 하나씩 하나씩 붙어서 동시에 출생을 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죠. 뱃속에서. 얘는 한 명이 하나가 갈라져서 나오는 거고 얘는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스플릿츠. 갈라졌을 때 형성이 되며 수정된 하나의 난이 갈라졌을 때 형성이 되며 결국은 바로 세상에서 일란성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딱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이 DNA가 똑같겠죠. 자,
AC인데 B 빼고 A. 속성들. Determined by phenotype. Phenotype은 표현형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표현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특징들. C번 가볼게요. 비록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DNA는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DNA는 가지고 있다. 똑같은 DNA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C번이 먼저네요. 그들은 다른 그러한 표현형을 가지고 있으며 대디아를 의미한다. 똑같은 DNA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져 있음을. C 먼저. 그 다음에 A냐 B냐. 그럼으로써 DNA 테스트는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뭔 소리야? A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즉, by phenotype에 의해서, 표현형에 의해서 결정된 특징들은 예를 들면 지문과 신체적인 외모 등등과 같은 것들은 바로 결과물이다. 그 개인의 유전자의 상호작용과 the developmental environment in the mother's body, 어머니의 몸 안에서의 그러한 발달 환경 등등의 결과물이 되겠다. 그러므로 DNA 테스트는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지만 반면 간단한 지문이면 구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3번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8번, 18번 보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찾아라. 자, as a student progressing from preschool through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자, 학생으로서 progressing, 그죠? 이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진행을 했던 학생으로서 학교 과정을 정확히 이수한 학생으로서 the transitions you made 당신이 이루어 놓은 the transitions 그러한 변화들은 have probably been relatively easy 아마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until now 현재까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왔다는 얘기죠. There are some clear social and other indicators. 어떤 분명하고도 사회적이고 다른 그러한 징후들과 표시들이 있습니다. 대디야, identify you as a new student. 당신을 신입생, 새로운 학생으로 확인시켜주는 분명한 사교적 그리고 다른 표시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렇지만 As the new student, you are usually the youngest, usually wear the newest uniform, and can easily identify teachers and those with more experience in school than you have. 자, 그걸 해석하면 A번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새로운 학생으로서 당신은 통상적으로 가장 어리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옷을 입으며, 프레시맨들 그렇잖아요. 운동화 보고 옷 보면 금방 알잖아요. 뭔가 어색하잖아. 캠퍼스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그리고 쉽게 선생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그런 사람들, 학생들, 학교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자, 대학의 정도에서, 대학의 수준에서 이와 같은 구별이 되는 요소들은 either absent or difficult to notice. 아, 그런 뜻이네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신입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 바로 대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구분하기가 그저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그저 거의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없다. 대학생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 변화, 대학으로 가는 그 변화라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전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까? 그렇죠. 1번이 되겠죠.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여러분 새로운 유니폼이 있고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 또는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구분이 분명히 되는데 대학으로 들어가면서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대학에서의 그 대학으로 가는 그 변화하는 환경 자체가 반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대학 다니기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1번이 정답이죠. 19번. 리언 로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여러분, 다섯 번째 줄 보면은, journalist when she was 25 years old.
She published her first novel in 1996. 그녀는 1996년에 그녀의 최초 소설을 출판하였으며 began to write novels,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판되어진 in the US, the United Kingdom, Eastern Europe, and Canada, 미국, 영국, 동유럽, 그리고 캐나다 등등에서 상당히 동시 출판을 했죠. 근데 이번 보면 두 번째 소설을 미국에서 처음 출판한 게 아니라 그저 첫 소설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시 출시가 됐습니다. 3번은 불일치하다. 20번 가겠어요. 자, 20번도 하나, 오타는 아닌데 단어가 붙은 거 하나 분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미에스가 아니라 미 띄우고 접속사 에즈 쓰는 거예요. 미 띄우고 에즈. 자, When I was 15, 내가 15살이었을 때 hiking westward from Detroit with 35 cents in my pocket and 1,000 miles from home. I was convinced that 여기까지만 하면 금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내가 15살일 때 하이킹, 걸었다는 거죠. 걸었어. 서쪽 방향으로 디트로이트 하면 여러분 자동차 유명한 도시 아시죠? 미 중동부 지역의 디트로이트. 35센트. 35센트 그러면 1달러가 한 1,500원이라고 치더라도 겨우 그죠? 불과 한 500원 정도 들고 내 주머니 안에 1,000마일가량 집으로부터 먼 서쪽으로 걸었대요. 내가 확신했대. 나는 그저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내 여행을 안전하게. 왜냐하면 나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대요. 그때 어떠한 시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삶, 인생에 대해서 바로바로 내 앞에 놓여진 그저 가보지 않은 인생. 내가 60였을 때처럼 그러니까 60대에도 그렇고 15세에도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그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15세에서 벌써 이런 모험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60세에서도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필자의 성향이 뭐야? 변치 않는 거죠. 1번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다. 2번 낙천적이고 모험심이 강하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게으르고 패시미스틱 비관적이다. 소심하고 의존적이다.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3회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시 여러분 테스팅 하시고 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